예, 그리고 이제 알통하고 3두가 끝났으면 이제 어깨 운동을 바로 할 거예요. 어깨 쪽으로. 그래서 저게 지금 한 10kg였나요? 예, 9kg인지 10kg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, 이렇게 평의 상태에서 위로 쭉쭉 올려주는 겁니다. 예. 지금 내려갈 때는 천천히, 올라갈 때는 호흡 숨을 내뱉으면서 빨리 마시고 배꼽, 마시고 배꼽. 이제 힘을 쓸 때 좀 빨리 하시면 돼요. 이미 이제 2두하고 3두를 좀 했기 때문에 팔에 조금 힘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게 조금 사실 이렇게 많은 중량은 아닌데도 이쯤 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까 좀 혹시 다치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. 요것도 한 3세트, 한 번 한 때 한 10개 정도 해서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갑자기 얼굴에 나타났네요. 아이고 저 곁털이 나왔네. 아이고 흉측해라. 예. 제가 이제 혼자 찍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찍은 지도 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지금 예, 열심히 하나 둘 하면서 어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깨 운동까지 하면 이제 둘째 날 요 상체 운동 끝났고 예, 좀 있으면 이제 뭐냐 복근 운동을 할 거예요. 예.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숨을 뱉으면서 빨리 축 올라가고 예. 요 정도 이제 어깨 운동이 마쳤으면 다음번에 이제 복근 운동을 한번 할 건데요. 예, 요거 제가 지금 그 권상우 씨 말죽거리 장록사에서 그거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응원을 한 건데 예, 이렇게 예, 발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쉽질 않았어요. 근데 조금 하다 보면 또 금방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갈 때 천천히, 올라갈 때 좀 빨리. 영상으로는 이제 다리가 더 많이 안 내려간 것 같은데, 아이고 저기 누워서 하다 보면 아이고 배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숨을 올라올 때 뱉고 예. 뭐 한 10개도 힘들죠. 사실 뭐 8개, 7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이제 예, 다리를 올리고 상체와 같이 모아주는 거예요. 예. 뭐 터치도 해주고 예. 뭐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면서 좀 이런 근육의 자극을 좀 이렇게 좀 변화도 주고요. 예. 하나, 둘. 올라갈 때 뱉고 천천히 내려오고 뱉고 이게 이제 예, 또 마지막 또 발악까지 하고 있습니다. 저게 예. 저렇게 해서 또 이제 얼굴 시뻘거질 때까지 한번 한 다음에 예.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춰서요 예, 모으는 거예요. 예. 좀 모으는 건데 요렇게 한 사이클을 한 세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. 아까 이제 다리 이렇게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 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, 지금 누워서 이렇게 오므리는 거, 이렇게 해서 총 요거를 세 번 돌리면 사이클을 돌리시면 돼요. 물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개수는 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뭐 좀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시고 예, 편한 대로 하세요. 예.